술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손님 20명가량이 뒤엉켜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싸움은 경찰이 출동해 공포탄까지 쏜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박수진 기자입니다. 일행과 술을 마시던 한 남성이 옆자리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자 일어나서 다가갑니다. 일행이 이 남성을 말리는 사이 일행 중 다른 남성이 옆자리를 향해 맥주병을 던집니다. 맥주병 파편이 튀자 다른 자리에 있던 손님들까지 싸움에 가세했고 한 남성이 의자를 집어던지면서 가게 안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이들은 술집 밖으로 나가 집단 난투극을 벌였고 출동한 경찰이 공포탄을 쏘고 나서야 싸움은 끝났습니다. 다른 테이블 손님들도 자기 쪽으로 막 파편이 튀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또 항의도 하고 실갱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지게 돼버린 거예요. 동요를 시키기 위해서 공포탄을 발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난투극을 벌인 20여 명 가운데 싸움을 주도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4차선 도로를 휘저으며 내달립니다. 옆 차량과 충돌해 두 바퀴를 빙글빙글 돌더니 추격하던 순찰차와 부딪히고 나서야 멈춰섭니다. 경찰에 체포된 40대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5km를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여성들이 신는 검은색 레깅스를 중국산 비닐 포장지에서 꺼내 한국산으로 둔갑시키는 모습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업자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레깅스 8만 개, 12억 원어치를 한국 상표가 찍힌 포장지에 담아 국내외로 유통해 오다 붙잡혔습니다. SBS 박순입니다.